스카 안녕하세요. 조이 삼촌 SK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 나온 야수적 검은 머리건 소개와 활용 방법까지 준비해보았습니다. 검은 머리건은 새로 나온 야수 갑충석 그늘진 까마귀의 야수 갑충석을 사용하면 확정적으로 매핑해서 검은 머리건 야수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포획하신 검은 머리건을 야수관에서 다른 야수와 함께 사용하면 기존의 야수 활용 방법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변하게 되는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검은 머리건을 함께 사용한다면 새의 위상, 고양이의 위상, 거미의 위상, 개의 위상에 30레벨 위상 스킬을 아이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의 위상을 예를 들어볼게요. 검은 머리건과 하늘의 최초 사카왈 야수를 가지고 있다면 야수관의 피해 재단에서 선택하고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20레벨의 위상과 30레벨의 위상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pu.db 사이트에서 위상의 스펙에 대해 나와있어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새의 위상의 경우 10%의 2배 피해가 30레벨의 경우로 바뀌게 되면 12%로 향상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속도 또한 20레벨 10%에서 30레벨 14%까지 4%가 올라가게 됩니다. 스킬의 레벨이 10이 올라가는 반면에 수치는 생각보다 적게 올라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그나마 이 30레벨의 위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위상 아이템을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사카왈의 둥지 피해 의복의 경우 새의 위상 버프 효과 100% 증가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같이 활용하신다면 30레벨 새의 위상을 통해 최대 24%의 2배 피해 또는 28%의 이동속도 추가 효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새로 생긴 30레벨의 위상 스펙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히네코라의 머리카락 아이템을 한 번쯤 보셨죠? 엑잘티드 오브를 사용하면 붙게 되는 결과값을 알려주고 바알 오브를 사용하려고 하면 타락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아이템의 다음 변화값을 예측해주는 엄청난 아이템입니다. 그만큼 가격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이 아이템이 야수로도 가능합니다. 역시 새로 나온 검은 머리건을 크라칸의 키메랄과 함께 사용하면 히네코라 머리카락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법 등급의 아이템만 가능합니다. 마법 등급에 필요하다면 정말 저렴하게 아이템의 다음 결과값을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치장한자 주얼에 필요한 마법 타락 주얼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만들 때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법 주얼에 원하는 옵션을 붙여준 다음에 타락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검은 머리건을 통해 크라칸의 키메렐과 함께 히네코라의 머리카락 효과를 야수관에서 붙여주게 되면요. 이 주얼이 바하로브를 통해 타락될 경우 추가 고정 옵션이 붙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타락만 되는지 아니면 엉뚱한 희귀 주얼이나 고유 주얼로 바뀌는지 모두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치장한자의 주얼들을 만드실 때 많은 시간을 단축하실 수도 있고 타락한 피 면역이나 스킬 점유 효율이 붙는 등의 대박이 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야수관에서 원래 페누무스의 역병 걸린 거미를 사용하여 분할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검은 머리건을 추가한다면 분할 아이템 한 개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닌 두 개를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총 3개의 분할된 아이템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은 특히 결합 아이템을 활용할 때 정말 유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요즘 인기가 많은 평범한 목걸이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나선형 반지 베이스라든지 원하는 고정 옵션들이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검은 머리건을 사용하여 분할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3개의 분할된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려 3개의 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미러 서비스를 받으시는 평범한 목걸이나 나선형 반지를 한번 보시면 분할된 아이템이 꽤나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검은 머리건의 활용 방법입니다. 검은 머리건을 이용하면 6홈과 6연결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결의 오브 인기가 떨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6연결의 경우 검은 머리건과 크라칸의 모래전갈을 함께 사용하면 되고요.
유콤의 경우 검은 모리건과 크라칸의 방패계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쉽게 6연결과 유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연결의 오브 1500개를 가지고 6연결을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 연결의 오브를 특히 초반에는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꽤나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구시대적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겠네요. 훨씬 간단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검은 머리건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 꼭 기억하고 매 리그 때마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타락된 장비의 6연결을 하는 데는 연결의 오브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검은 머리건, 새로 나온 야수 소개 및 활용 방법까지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저도 이 야수가 나온 지 꽤 지나고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안 팔리던 야수들이 전에 팔리더라고요. 왜 팔리지? 의아해하면서 팔았었는데 바로 이 검은 모리건의 기능 때문에 팔렸던 것 같더라고요. POE에 이런 새로운 패치가 있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꼭 먼저 해보고 도전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슥바.